여러분 입꼬리 옷이나 여러분 피부는 갖다 들이대면 글자를 다 알아. 근데 여러분 뇌는 아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 눈을 까막눈이라고. 까막눈. 모르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다 알아요. 지금 전 세계 유명한 종교야. 전 세계 유명한 종교. 자, 청진반일 해교, 동체귀일 전부 일로 돌아가죠. 일로. 내가 잠깐 적어봤는데 청진반일 하면 이 하나로 돌아가죠. 이게 해교야. 동체귀일 한 뿌리에서 나왔다 이 말 맞아 안 맞아? 동체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로 돌아간다. 한일자 돌아갈 기자 천도교. 뭐 포원수일 도교. 만법길 불교죠. 네. 만 가지가 나중에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가 뭐냐? 호경영이야. 호경영. 모르겠죠?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한 거야.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 종교를 말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불교하면 만법길이라 해야 안 해요? 저래 하면 만법길, 천지동건, 만법길이라서 하늘과 땅이 하나의 뿌리요.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맞아, 맞아. 그럼 그 하나가 뭐냐? 공이다. 뭐 이래요. 그러면 그 공이 호경영이야. 호공을 지배해야 안 해? 호경영이가 호공에 탁 하면 호공에 이제 들어가 안 들어가? 호공을 지배하는 자가 처음 지구에 온 거예요.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 56가지 종교를 어릴 때 분석하고 공부했던 거예요. 이게 나는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겠죠. 네. 이런 거 전부 안 보고 쓰잖아. 네. 무슨 뭐 종교를 연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 종교를 완전 인수분해 미적분까지 뽑아낸 가지고 내가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내가 봤죠. 걔들이 전부 IQ 100단이야.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건 뭐 해야 될 장난이지. 이건 누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이걸 교리라고 이걸 떠들고 다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만 가지 법이 백행이 효도 하나입니다. 효도. 백행의 근본이 효도 맞아 맞아. 내가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다니고 집에 오는 건 효도 때문에 하는 거야. 부모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빚 갚느라고. 그래 안 그래? 우리의 백 가지 행위가 하나야. 뭐? 효도? 백행의 근본이 뭐요? 효도. 그럼 이걸 싹 다 바꾸면 효도 두 자로 바꾸면 돼. 맞아 안 맞아? 그럼 누구한테 효도하냐? 우선은 여러분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하고 여러분 부모를 낳아준 만들어준 호경영에게 효도하냐? 응?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써놔도 효도 두 글자 말면 여러분은 도통한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요 한일자가 효도야. 아 이게 만 가지 법이 뭐예요? 효도하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 백 가지 행위를 해도 따지고 보면 그게 효도야. 근데 부모한테 대들면서 성공하기를 바래? 절대 나중에 지 아들한테 당해. 예수도 석가도 똑같은 말을 해. 칼로 칼을 칼집에 꼽아라. 칼로서 이룬 나라를 칼로 망한다.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합으로 이뤄라. 세계를 화합으로 통일해라. 미소를 가지고 통일해야지. 입을 불아리고 총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통일하니까 일본 도망가서 안 갔어. 미국이 세계 통일할 수 없잖아. 걔들이 지금 미소작전 쓰는 거야. 맞죠? 이렇게. 그러나 호경영 미소가 가기 전에는 세계 통일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한테 가르치느라고 내가 인상 쓰지 실제는 미소만 짓고 다니는 사람. 알겠죠? 그러니까 만 가지 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게 효도야. 그게 호경영이야. 호경영이가 좋게 봐야 백공으로 가고 석고대제 죽어서 석고대제 할 때 좋은 데로 가.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저 여자한테 빚을 시큰지내 와가지고 나는 딴 여자한테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야 너 그 여자한테 빚 갚으려면 앞으로 수천억 년간 고생해야 돼. 그럼 또 그 여자를 마누라로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서 여러분 석고대제 할 때 딱 가보면 여러분은 백공으로 가니까 관계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딱 오면요
꼭 자기가 빚진 사람한테는 안 가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꼭 자기가 빚진 사람한테는 안 가려고. 또 빚쟁이가 도망다니는 거 빚을 해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떻게 돼? 빚진 놈하고 부부를 딱 맺어줘. 너무 맞죠? 그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빚질 필요가 있나 없나? 마누라하고 다음 세상에 안 만나려면 잘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세상에 안 만나겠는데 빚을 다 갚으니까. 알겠죠? 근데 그런 사람 보고 쟤 멍청해가지고 쟤는 애처가 돼가지고 애가 병신 같다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의 빚 갚으려고 그러는 거야. 빨리 갚아버려야 그 여자를 다시는 안 보지. 그래. 멍청한 사람은 마누라하고 자꾸 싸워.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야 돼. 1000년 정도 살아야 되는 거야. 1000년 정도. 1000년을 또 다시 만나야 돼. 왜? 싸웠으니까. 아, 맞아, 맞아요. 그 얼마나 빚을 주는 거야. 빚을 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한 번 부부는 거의 영원한 부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백문으로 도망가는 게 얼마나 좋아. 집중관일. 이거는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관일, 유교. 자, 묵상친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건 기독교야. 기독교. 원시반일. 아, 원시,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간대. 맞죠? 이건 원불교. 뭐, 여러 가지 그런 종교 있죠? 정산도, 뭐, 이런 것도, 그죠? 원시반일. 어, 만수본일. 어, 대종교. 천주모일. 하나님과 예수와 마리아가 하나다. 이제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삼신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천주교지. 성당 앞에 우상 만들어놨어, 만들어놨어. 그걸 마리아를 우상이라 보면 되나? 안 되는 거야. 그 예수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그러면 불교 보고 우상 만든다? 그건 우상이 아니야. 법당에 있는 것도 우상 아니고, 천주교에서 만들어놨 것도 석고도 우상 아니야, 마리아도.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보는 거야. 그 예수상을 볼 때 예수를 뭐 우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저렇게 고난받은 거 같이 생각하잖아. 그래 안 그래? 마리아를 볼 때 내 입장을 보는 거야. 자기 자식이 저렇게 눈앞에서 죽어갔으니 얼마나 가슴 아플까? 애절해 보이는 거야. 맞아 맞아. 맞죠? 그러니까 그건 우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아보라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뭐 우상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상한 이게 하나도 없게. 이 종교, 이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만물이 다 신이 있다고 그래. 맞아 맞아. 아 여러분 봐요. 이게 지능이 뭐냐? 100억이야. 뇌는 100이야. 그렇죠? 이게 신, 즉 내 몸이야. 맞는 말이지. 만물은 다 신이 있어서 이거. 근데 이걸 갖다 환경 파괴 막 길에다 갖다 버려. 그럼 얘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예의 갖춰서 봉지에 분리수거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모았다가 버려야 얘가 나를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얘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종이 한 장 확 구겨가지고 난 모르게 탁 던졌죠. 그 사람 후손 대대로 공부 못해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뺏어버려요. 얘 종이 한 장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비밀 코드를 그 종이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어? 무슨 이해가죠? 네. 아니,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이런 거와 대화를 안 하고 이거는 그냥 쓰레기야 이런 사람 전부 애들이 피부병 생겨 암 생겨 온갖 병이 생긴 거예요. 물질 박대한 죄를 여러분 몰라요. 이게 내 몸이야 전부. 맞아 맞아. 이거 호갱이야 보세요. 얘들이 반응하지. 이거 내 이름 갖다 대보세요. 다 알아요. 지능이 이태리 말로 여행인 갖다 붙여도 알죠? 네. 그럼 지능이 얼마야? 100억이야. 여러분 머리는 공부해야 들어가. 이태리 말 안 배우면 몰라. 얘들은요 공부가 끝난 물질이야 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나 여러분 피부는 갖다 들이대면 글자를 다 알아. 근데 여러분 뇌는 아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 눈을 까막눈이라고 까막눈. 모르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다 알아요. 피부는 다 알아요. 여기다 이태리 말 딱 갖다 놓으면 허경영 갖다 놓으면 금방 알아.
봤죠? 네. 그러니까 만 가지 물건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 신이 사람 숫자보다 많아. 맞아, 맞아. 바이든 뭐든 전부 신이야. 그게 다 내 몸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도 내 거야. 내 몸이야. 여러분 영혼도 내가 만들어놔. 맞죠? 자, 그러니까 만물이 신이다. 천신유일, 유대교, 유태교. 유대교는 하늘에 있는 신만 유일한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알겠죠? 근데 그 천신도 유일, 하나로 돌아간대. 하나가 누구예요? 호갱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 소리야. 그럼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 야외, 여호와 아니야. 호갱이요. 알겠죠? 내가 56가지 세계 종교를 초등학교 때 완전 인수분해했어. 다 한문과 영어로 다 공부를 다 뗐어요.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저런 공부를 쭉 하고 인간 세상에 필요한 거는 낱낱이 구석구석을 다 체크해놨어. 그래서 여러분을 부자 만들고 인류가 행복하게 머리 맞대고 살아도 하나도 부닥치지 않고 저마다 소질을 개발하면서도 재밌게 살 수 있는 낙원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